아, 저는요, 이 공연의 바나다를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거요? 요즘 무슨 공연이 핫하냐? 요즘 무슨 공연 보면 좋냐?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듣는데 두 분 어떠세요? 저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연의 바나다를 먼저 보세요. 야. 그럼 실패는 없어요. 잘한다. 없어. 이거 보고 나면 맞아요. 어느 정도의 뭔가 연습 아닌 연습 그리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재밌고 정말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약간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소개팅 해봤어요? 소개팅? 소개팅? 네. 아 무슨 안 해봤어요. 아니 그 소개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소개시켜주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맞아, 맞아. 그 사람이 조금 더 달라 보이기도 하고 추천자도 중요하죠. 그렇죠. 또 얼마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공연의 바나다가 공연 소개팅이다. 그렇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보증한다. 맞아요. 소개팅이 주선자가 중요하듯이 네. 하이 씨가 보증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너 방송 보고 그 공연 봤는데 되게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럴 때 되게 뿌듯해. 우리 열혈 큐레이터로 맞아요.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안정민 씨가 또 자세하게 공연에 대한 정보를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들에게 그 공연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좀 작품으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거 하나씩들 얘기해 볼까요? 저 있어요. 뭐요? 저는 카이 씨. 저요? 카이 씨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누가 보러 올까요? 아 지난번에 카이 씨의 동기동창생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아 더 궁금해졌어요. 네. 카이 씨는 어떻게 자랐으며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 과거 사진은 어떻며 그리고 성악을 어떻게 공부하다가 파페라로 갔다가 어떻게 뮤지컬로 왔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는 건 기승전결 그리고 드라마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그렇진 못해요. 예.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 전 직전이에요 지금. 전 결로 가는데 결은 아니죠? 아 결은 좀 나중에 전 지금 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네. 나와야 되는 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러브 스토리가 없어 맞아. 기대하고 아직 있어요. 아직 러브 스토리가 없어요. 민정스. 아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있어요. 영화 어떤 거요? 혹은 공연 만들고 싶은 거. 어떤 거요? 지난달에 우리 올림픽 끝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감동의 드라마. 네. 우생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 배구팀. 그러니까. 저는 펜싱 팀이 마음에 듭니다. 괜찮네. 다 아시죠? 지금 약간 캐스팅에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큐레이팅할 네. 작품도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잘 알려진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단단한 이야기로 풀어냈고 거기에 또 음악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좋게요. 한국에서 2014년에 처음 공연이 된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 공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튼튼한 마니아층과 그리고 일반 관객들의 훌륭한 찬사를 받아왔던 작품인데요. 오늘 그 작품 공연의 바나다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작품은요,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한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뮤지컬화한 작품,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말 삶이 드라마틱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로도 나왔고요. 맞아요. 이 뮤지컬도 더 사랑받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주인공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아니 많이 기다렸어요. 네. 아, 진짜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배우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나와주신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고 아마 공연의 바나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오늘 네. 화장이 좀 짙었지? 신났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앙투아네트 작품에서 마그리드 아르노 역을 맡은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틀 전 바로 이 캐스팅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때 어때? 소감 좀 얘기해봐요. 아, 저는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고 연기를 하시면 연기를 잘 하시면서 저는 감동적이었던 이 두 분의 목소리 색깔과 지금 이 배역과 찰떡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민 씨는요? 공연은 아쉽게 다음 주에 볼 건데 포스터 봤거든요. 포스터. 포스터 보면 딱 프랑스 극기 이렇게. 그리고 또 워낙 공연에 대해서 막 철저히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제 타고난 조사원이기 때문에 가운데 보면 이니셜로 MA라는 심볼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또 제가 들어보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마그리드 아르노 이 두 주인공의 이런 심볼이더라고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요동치는 이 혁명의 물결 속에서 오스트리아 공주로 태어나 프랑스의 왕비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마리 앙투아네트와 대조되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마그리드 아르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리드 아르노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전혀 다른 평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곳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진 아주 강인한 여성이고요. 굉장히 무겁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21세기 사회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회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 시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런 유창한 말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유학파예요. 아니에요. 유학파.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정말 해외파기 때문에 아 맨날 놀려요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너무 멋진 배우입니다. 김소연 배우. 그러니까요. 네, 영어로 무대에서 공연이 가능한 배우. 우와 진짜요? 난 못 알아듣겠네?